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전라도 아내가 감자를 삶아 갖고 왔습니다. 남편이 출출하던 김에 잘 됐다 하고는 감자를 들어 습관대로 소금에 찍어 한 입을 물었습니다. 감자를 먹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 누가 감자 옆에 설탕을 갖다 놨노? 누가 감자에 설탕을 처먹노? 마, 우리 경상도는 감자 먹을 때 소금을 쪄먹는데 이 먹고? 이 정도면 전라도 아내가 그냥 소금을 갖다 주었으면 싸움도 없었을 터인데 화가 확 오른 전라도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그러자 경상도 신랑은 뭐 어째? 그렇게 욱신각신하며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집안 식구들 얘기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이혼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혼 법정에선 경상도 신랑과 전라도 신부는 법원 판사 앞에서도 소금이 맞다, 아니다, 설탕이다를 외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어이없게 바라본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다툼을 보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소금이면 어떻고 설탕이면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는 경상도 신랑과 전라도 신부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고향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1990년 초에 저는 울산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촌 형님께서 순대를 먹자고 해서 순대를 사러 갔었습니다. 순대를 담아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순대를 담고 또 다른 비닐봉지에는 뿌연 것을 담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상해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된장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순대를 어떻게 된장에 찍어 먹나요? 소금을 주셔야죠. 그 말에 주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는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은 그 고장의 특징과 풍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고모님께서 먹으라고 차려준 밥상에 고등어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국에 고등어를 넣고 끓이셨는데 고등어 머리통이 된장국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속의 고등어는 굴곡 같은 두 눈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우리만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율이 때로는 나의 의의가 되어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갈라치기 하는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외적인 의식주에 의존하는 삶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위험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 등 신령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는 형제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는 중 너무 붐비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물품 하나를 직원이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않고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나요? 그러자 엄마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괜찮아. 마트 주차장에는 아빠가 차에 시동을 걸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아이와 엄마가 차에 타자 아빠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렀는지 아빠가 운전하는 차가 옆에 주차된 차를 슬쩍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옆 차와 부딪히지 않았나요? 아빠는 아들에게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는 몰랐니?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죄를 안고 사는 인생은 아닐까? 우리가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 모였던 애절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 세상과 분별되지 못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